생일 기념으로 내가 많이 살게. 꼴살 5개 주세요. 밥 3개, 찌개 2개 주세요. 요즘에 못나서 바꿔달라고요. 아유, 오랜만입니다. 행복이 아직 운전 좀 미숙하네. 운전 아예 안 한 거지. 아, 나한테 내비 필요 없다 했지. 진짜로? 어, 자야잖아. 또 올라갔던데. 할 수 있겠어? 어, 봐야 될 것 같다. 아, 전화 안 받았다. 진짜 안 받았으면 지금? 안 보신데? 아, 우회전 찾아야 될 것 같아. 얘 진짜 안 받았다. 안 까먹었음? 고맙습니다. 아, 오케이. 패션 배우고 싶다. 패션을 배우는데 왜 내한테 배우노 임마. 햄버기나 은수 성민이한테 배워야지. 경찰은 입고 다니면 대구에서 두드러 맞고 햄버기나 은수처럼 성민처럼 입어야 이제 안 두드러 맞지. 내한테 그 패션 수강생들 되겠다. 배우는 거 같아. 이것이 네 수강생들 성민이랑 은수임? 왜 알았노. 안녕하세요. 오늘 내 생일 기념으로 내가 많이 살게. 얘는 볼살이 맛있다. 볼살 주세요. 볼살 5개 주세요. 밥 3개, 찌개 2개 주세요. 어? 안녕하십니까. 아유, 오랜만입니다. 아유, 야, 뭐 처음 보자. 친구 먼저. 이번에 할래? 할래? 아니, 난 친구 먼저. 얘기하고. 내가 말하고. 아, 대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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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사장님 구워주시는 겁니까? 아유, 죄송합니다. 가능하는 서비스 막 이런. 아유, 저번에 여기 먹으러 왔었는데 어, 네. 문 닫았다.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월요일 날 올 때마다 문 닫아서. 근데 저희 단체 왔었는 사이에 좀 많이 먹을까 봐. 네, 진짜로 이런 속쓰린 일이. 아이고래 보사. 어, 아이고라 살수관대. 아,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기다. 맛있어요. 얼마나 진짜 맛있어요. 여기 와보세요. 나 계속 먹고 싶더라고. 저번에 햄버기랑 처음 왔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가자는데 햄버기를 기다리는 거 싫다고. 오래 굽긴 해야 돼. 햄버기는 좀 오래 굽어야 되거든요. 햄버기 과자는 그냥 먹는다. 그런다. 이런 거 맞나? 형 뭐라 했나? 목체리 누나가 나한테 100만원 보내줬어. 보아 누나도 선물 보내주고. 아니, 근데 보아 누나 생일 좀 챙겼는데 왜 누나는 내한테 왜 연락 없었어? 누나 사부었다 하더라. 형님들 참 먹방까지 끝입니다. 잔 생일 때문에. 아마 근데 은수가 24시간 방송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은수 24시간 방송한다. 2000개 24시간. 2000개 24시간? 그래. 우와. 내한테? 그럼. 그때 뭐 존나 맛있는 메뉴가 있었는데. 라면이었나? 쫄면 같은 거 아니야? 저희네. 비빔냉면. 아, 라쫄면, 라쫄면. 아, 라쫄면. 얼마 맛있다. 라쫄면 하나만 주시겠다. 형들, 내가. 라쫄면 2개 주세요. 4개? 2개. 이거 옛날 같지 않으니까. 계속 옛날에 떡배라는 시절 있었는데. 그러니까. 이게 다 놀린 거였다가. 형들, 사과 영상 조회수 나오니까 많이 찍어줬어요. 조회수 때문에. 어? 이거 조회수 많이 나오네 싶어서. 자기도 잘못 한 척 하고. 근데 이제 저 됐다니까. 아, 햇곡에서 햇곡에서 소주 한잔하고 싶다. 너희는 뭐 낳고 싶어? 나는 딸. 난 아들. 난 딸 낳고 싶어. 딸 낳았는데 나오자마자 부모 이렇게 내 딸이 이렇게 이뻐 해주면서 마음속으로 꼬소를 400만 원 나가겠네. 너 의사 딸입니다. 죽을때 얼굴 무척 개하고 있었다는데. 나머지 이 딸 낳았어. 봐봐. 눈 이래 돼서 낳았어. 벌써 이래 돼서 낳았어. 딸이 스즈메 문단속 봤거든. 영화관에서? 어. 어떤 내용인데? 스포 말고. 샤머니즘 같은 거. 약간 그 나라의 전설. 그러니까 문에서 죽은 자의 세계가 나와. 일본에서 지진 많이 일어나는 거 이제. 그게 다 그것 때문이야. 그래서 그걸 막는 영화. 근데? 처음에 시작할 때 소름 돋고 보이고 막 쩔거든. 야. 그 노래 있지? 나오면서 몸 쾅 다쳐. 그때 이 노래를 봤어. 넷플에. 아니, 영화관에서 봤다니까. 이게 라쫄면인데 라면면에 라면 소스거든요. 해볼까 이제 잠깐만. 재밌다. 어느 정도 이거 빨리 먹는 거야. 못생기면 팬이랑 가는 새끼 내 마음대로 왔거든. 이럴 때마다 매일 찍어. 원순이 안 못생겼다. 알았어. 맞다. 수고하세요. 잘 먹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